45일 된 순돌이입니다, 생후. 물도 잘 마십니다. 순돌아, 엄마 좀 쳐다보고 마셔요. 물도 엄청 잘 마십니다. 순돌아, 엄마 쳐다보고 마시세요. 이제 목줄은 클르겠습니다. 엄마가 목줄을 클러주겠습니다. 슉. 요거가 줄인데요. 이리로 앉아. 엄마 따라서 오세요. 여기로 쫄렁쫄렁 오세요. 여기를 이제 제가 짤랑짤랑 따라서 오세요. 그러면 여기로 옵니다. 그런데 이런 모종을 밟을까 봐서 조심조심 이제 조심조심 하세요. 이제 개는 여기로다가 져줄 겁니다. 조심. 거기 가지 마. 화분에 가지 마. 화분에 가지 말라 그러면 화분에를 가는데 여기 속으로 들어가서 소변을 보네요. 보는 장소가 따로 있나 봅니다. 소변 보나. 거기가 화분 하초에는 가지 마세요. 순돌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순돌이. 내가 오라 그래도 안 옵니다. 이제 순돌이 집은 여기가 될 겁니다. 내가 요거 거름 요거 치우고 요즘에는 요 도구가 요겁니다. 요거로 한 포씩 끌고 여기다가 끌고 요거 고추 심을 장소로 밭으로 갑니다. 저거는 아직 놔두고 거름 TV 150호 중에서 순돌아 150호 중에서 30분은 여기 집 옆에 오이 심고 가지 심고 도마도 심고 그러는 장소에 30분은 뿌릴 거고요. 벌써 뿌렸어요. 그리고 30분은 하우스에 고추 심는 하우스에 뿌릴 거고요. 벌써 뿌렸어요. 그리고 30분은 아랫바 우사 옆에 고추 심는 자리에 뿌릴 거고요. 벌써 뿌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옷밭, 소나무밭, 할미꽃밭, 대옷밭에다가 30분은 뿌릴 겁니다. 지금 내가 한 15포 정도는 뿌렸습니다. 강아지야, 나만 쫄랑쫄랑 따라서 위로 올라가 보세요. 언덕 위로 올라가 보세요. 벌이 있으니까 신기한가 봅니다. 강아지가. 할미꽃 동산입니다. 뻐꾸기가 뻑뻑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이제 꽃이 다 폈고요. 제가 퇴비는 다 깔아줬습니다. 여기에 오이 100개하고 가지 20개하고 도마도 20개하고 심을 자리에 갈리기로 이제 로터리만 치면 됩니다. 자, 날씨는 엄청도 좋고요. 예쁘게 철쭉 영산홍 다 피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야, 순돌아, 순돌이하고 놀고 있습니다. 순돌이가 엄청 잘 돌아다녀요. 거기 할미꽃밭도 다, 할미꽃 심은 것도 다 헤집고 다닙니다. 아이고, 순돌아, 여기를 쳐다보세요. 여기를 쳐다보세요. 순돌이가 뒤뚱뒤뚱하면서 잘도 걸어다닙니다. 오늘이 45일째 된 순돌이랍니다. 아이고, 웃겨 죽겠어요. 찰카 인증사 찍고 4분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오늘도 집콕하면서 놀겠습니다. 이제 할미꽃 심어놓은 거는 시루다가 이렇게 변해가네요. 바오세미 농원의 할미꽃은 앞으로 3,000개만 더 심어 놓을 겁니다. 총 예쁘긴 예뻐요. 지금 한 숫자로는 1,500개 정도 심어 놓은 건데 이쪽 저쪽 저쪽 이쪽에 사는 건 살고 죽는 건 죽고 그런답니다. 강아지가 막 내려오다가 칵 걸렸습니다. 막 뛰어오다가 여기 동강 할미꽃도 이제 이렇게 세기로 변해가고요. 와,
순돌아이로 엄마 따라서 오세요. 할미꽃 모종도 잘 자르고 이제 요것만 치우고 여기다가 순돌이 집을 지어줄 겁니다. 개장만 옮겨놓으면 돼요. 순돌이 기둥. 어머 순돌아 거기 꽃밭 다 진이기지 마세요. 순돌이 어메 꽃 심어놓은 거 다 진이기고 어메 이쪽으로 오세요. 꽃밭 다 진이기고 진이기고 그럽니다. 아이고 나 웃겨 죽겠어요. 매발떡꽃은 다 피었고요. 방울방울방울 은방울도 이제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은방울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쪽 저쪽 저쪽 이쪽에서 은방울이 방울방울방울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철컥 인증서 찍으면서 이제 꽃들이 다 피기 시작하니까 한상 천상의 하원 천상의 하원 바오샘이 농원이로 변했습니다. 어? 아빠 순다리가 뭐 따라서 옵니다. 순다라 이쪽에 꽃 보자. 이쪽에 꽃 보자. 그러면은 순다리가 쫄랑쫄랑쫄랑 하고 따라옵니다. 어머 내 옆에서 쫄랑쫄랑 순돌이가. 여기가 바오샘이 농원이랍니다. 인증샷 찍고 찰칵 오늘입니다. 6분 30초 영상으로 찍었습니다.